오늘 뭉게 구름이 그냥 무슨 열대지방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나무가 시원하게 뻗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이류나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 멋있죠. 아 요새 이류나무 보기 힘든데 정말 시원하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이쁘게 하시면 좀 좋습니다. 오늘 숲길 둘레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나루역 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둘레길 표지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오늘 이 안내 표지판 따라서 가시면 한강다리 중에 큰 다리 하나를 오늘 건너야 됩니다. 어느 다리로 건너야 될까요? 둘레길 오렌지색 표지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커다란 다리가 나옵니다. 오늘 건너야 될 다리는 광진교입니다. 지금 서울 둘레길 6코스 시작점입니다. 5코스 끝나는 점이기도 하죠. 자, 잠시 길을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6코스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서 요 다리를 건너서 암사 생태공원을 지나서 암사동 선사 유적지 지나서 그 다음에 요 고독산을 지난 다음에 병일공원 입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강진교 유래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있네요. 이게 한강 다리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36년에 준공을 했다가 6.25 때 파괴됐다가 다시 복구됐다가 1994년에 노후화돼서 철거됐는데 2003년에 다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 옛날 사진도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보이고요. 올림픽 대교도 보이고 하늘을 보면 언제라도 소나기가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습기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 고민한 끝에 비상시 우천을 대비해서 들고 다니는 우산을 펴서 양산처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강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폭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교 전망대가 있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안전유리로 되어 있고요. 저는 사진 찍기에서 위에서 볼게요. 자, 오늘 뭉게구름이 그냥 무슨 열대지방처럼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까지 건너왔는데요. 예,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 다리를 다 건너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강가로 가야 됩니다. 서울 둘레길 표지판을 따라서 갑니다. 명일공원 입구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독산 나올 때까지 주로 이렇게 한강변을 따라서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늘 밑에 휴게소 있는데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라면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가고 여기 옆에 길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나무가 시원하게 뻗어가지고 야 진짜 조경 잘했다. 너무 이쁩니다. 이류나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아 멋있죠. 아 요새 이류나무 보기 힘든데 정말 시원하게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이 둘레길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높다.
이르나무가 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또 그늘 밑으로 못 지나가요. 보기에는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저 사이로 지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미르나무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장미가 예쁘게 피었네요. 자, 미르나무 쭉 왔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암사 나들목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암사 나들목 나와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 둘레길은 이 오렌지색 띠랑 안내판 보고 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암사 나들목 나오셔서 바로 앞에 있는 건너목 이렇게 건너세요. 그럼 왼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 오렌지색 색띠 보면서 계속 직진하세요. 나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셔서 길을 건너셔야 돼요. 이렇게 길을 건너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 암사 민물장어에서 왼쪽으로 도셔야 돼요. 앞에 주유소 보시고 왼쪽으로 도셔야 됩니다. 여기 공사한다고 지금 안내판이 어떻게 사라진 것 같아요. 헤매다가 다시 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걸어오시면 옆에 선사 초등학교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둘레길 표지판 나오면서 안내가 됩니다. 예, 쭉 이렇게 이쪽 나무 그늘 밑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을 이름이 선사 마을인 것 같아요. 구석기 유적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선사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무 그늘이 커가지고 걸어 다니기 좋네요. 암사 역사공원이 옆에 있는데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정원들이 많이 꾸며져 있고요. 여기 이동식 물놀이장도 개장되어 있네요. 여름에 암사동 유적지 공원인데요, 암사동 유적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일반 공원이고, 입장권은 500원 밖에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잠깐 소개만 하고 갈게요. 다음번에 한번 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유적이니까 구석기 신석기 유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나가면서 보니까 담장에서 볼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강나루역에서 4.9km 걸어왔네요. 명일공원 입구역까지, 명일공원 입구까지 4.4km 남았습니다. 이 건너서 네, 저쪽으로 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반쯤 왔네요. 이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 길이 맞긴 한데 풀 같은 게 다소 정신없네요. 정리가 안 돼 있어 길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길을 건너서 여기 밑에 굴다리로. 야, 재밌다 재밌다. 네, 굴다리 이렇게 갑니다. 여기 왼쪽은 고속도로 88인 것 같고요. 오른쪽 지금 가는 길은 막 굴다리에 길이 이렇게 엉망인 것처럼 보여서 둘레길 맞습니다. 자, 88 도로가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숲이 시원해요. 네, 다리도 보이고 건너편 구리도 보이고 트리 전망대. 네, 그냥 원두막이라 하면 되지. 그냥 뭐 여기 붙여있는 이름은 고독산 트리 전망대인데 원두막입니다. 원두막. 전망은 좋은데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들리세요? 암사 정수장입니다. 수돗물 만드는 암사 정수장에서 자 왼쪽으로 해서 고독산을 올라갑니다. 여기가 고독산이네. 아까 고독산 여기가 고독산이에요. 명일 공원 입구까지 3.3km 남았습니다. 아 고독산 오니까 조용하네요. 여긴 좀 조용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독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산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고독산 데크길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다른 데는 요새 무장의 숲길이 제가 대유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무장의 숲길로 맞는 것 같습니다. 경사도 근데 조금 있긴 하네요. 네, 시원하게 또 편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구간이 서울 둘레길하고 이렇게 같이 가게 돼서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많이 길지는 않네요. 몇백 미터 정도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둘레길을 가겠습니다. 고독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카페가 있는데 오늘은 말고 다음에 와볼게요. 네, 좀 생경합니다. 서울 풍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생경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희한하게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요. 테니스장 옆으로 배드민턴장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마지막 산길 같네요. 이것만 넘으면 6코스 고독산 코스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샘터 글린공원 트리하우스입니다. 여기 좀 조용하네요. 원래는 저 다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데크길 가시면 돼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리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가 조용하고 나무도 많이 우거지고 해서 수속이라 시원합니다. 저 데크길은 7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짧아서 네, 그냥 이용 안 하고 바로 왔습니다. 옆쪽으로 무장의 숲길을 두고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가 명일공원 입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코스는 끝났습니다. 제가 6코스 정리해 드리면 강나루역에 출발해서 다리 건너가지고 요 구간은 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중심으로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독산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 명일 공원 입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상 시간 7.7km에 3시간 15분 했는데 네, 딱 3시간 15분 만에 왔네요. 더운 날에 오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동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